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천리에 있는 주말농장 농막주택부지 기촌주택부지 농지대장등록지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가치 있는 땅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땅은 2차선 도로 접해 있습니다. 얼렐레.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혹사가 어디 생겼대? 모르는데. 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땅은 여기로 들어가도록 해놨네. 현장에 도착은 했고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았네요.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정말 좋다.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가야면 소지지 해인사 IC로 가는 방향이고, 요 상행 방향은 저쪽에 대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쪽 산은 우두산,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높은 산은 비계산입니다. 등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은 앞에 요 무거진 땅입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놓지 조사료로 심든지 그래 하시면 되는데 무거져 가지고 그죠? 보기가 좀 그렇다 그죠? 다른 농지는 다 조사료를 심었는데 그죠? 자,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 턱을 좀 없애고 공사를 좀 예쁘장하게 해서 포장공사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쪽 축사 있는 쪽에서도 진입 가능합니다. 그래도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농막을 설치하든 주택을 짓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천리입니다. 총 부지 면적이 655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약 130여평 정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관련 문의는 합천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6시 방향, 7시, 8시 방향입니다. 남향으로 건축 가능합니다. 앞에는 비계산, 저쪽에는 우두산, 뒤쪽에는 매화산, 남산 제1봉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전망이 정말 좋은데요. 땅을 사줄 때는 저기 축사가 없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 또 축사가 덜렁 하나 생겼네요. 저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광역 상수도 2차선 도로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결 가능합니다. 안 되면은 지하수 관정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농막을 갖다 놓든 주택을 짓든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축사가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죠. 좀 떨어진 곳에 여기다가 농막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연무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흐려진 감이 있는데요. 뷰는 정말 좋습니다. 본 땅은 하단부 길이가 115m 정도 되고요. 제일 넓은 폭이 28m 정도 됩니다.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밑에 단에는 성토 작업을 해서 위에 단하고 레벨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도 접해 있지만은 반대쪽에 축사 쪽에 3m 포장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 농지 임대를 나섰어야지. 무고죄가 엉망이잖아. 전에는 본 농지도 예전에 그 수단그라스 심었었거든요. 저쪽에 가서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왔습니다. 한우 축사입니다. 잘 지었네. 소똥 냄새는 살짝 납니다. 우리 땅은 요 일부 요 축사 경계 안으로까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찾아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따, 양지 바르고 전망은 좋다. 그리고 본 땅은 우리 사장님께서 샀는 가격으로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땅도 맞는데요. 이 부분을 축대를 좀 싸서 한 다랑이로 레벨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축대를 좀 싸서 여기 위에 다랭이하고 레벨을 맞춰서 본 땅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축사가 있기 때문에 농막이라든지 주택은 저쪽으로 2차선 도로 빠져붙여 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똥 냄새를 좀 피해서 건축하셔야 되겠죠. 본 땅에서 생활 편의 시설은 가야 면소재지 한 1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해인사 IC 17분, 남대구 IC 42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땅은 뭐 남아날 데 없습니다. 축사가 걸리네요. 근데 소똥 냄새는 그닥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편이네요. 자, 반대편에 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요 축사에 조금 더 들어와 있습니다. 찾지는 못합니다. 본 땅을 사서 용도는 마음 좋겠노. 농막 주택 용지, 기촌 주택 용지, 농지 대장 등록지, 농지원부죠. 농업 경영체 등록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 7시, 8시 방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비계산입니다. 뷰가 정말 좋다. 여기가 해발이 300 몇 미터고 보자. 어디 갔노? 에이씨, 모르겠다. 자막차 내드릴게요.
한 330m 정도 안 되겠나? 아이고. 자,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 2차선 다가는 진입도로 살짝 보강공사를 좀 하고, 요 다가는 진입도로 폭도, 요 턱, 폭이 아니고 턱, 턱도 조금 스무스하게 하고, 그래 땅을 좀 꾸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사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을 안치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렴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우두산, 비계산, 뒤에는 매화산, 등산하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저는 또 다른 땅, 또 다른 농지, 토지, 촌지, 전원주택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